성문화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중국의 툰수그레 작가 초대석 롱터뷰 시간입니다. 금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부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롱터뷰가 은근히 네. 예전처럼 네.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찾아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쵸. 조금 비정기성을 띄게 돼서 네. 많은 작가님들이 아쉬워하세요. 작가님들께서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겠지만 작가님들 용산점 그 용산점이라 하면 네이버 작가들의 네네. 비밀 작업실입니다. 네. 용산 모처에 있다는 거기서 이제 다른 작가님들 만났을 때 웹툰 스쿨 잘 듣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 되잖아요. 네네. 굳이 롱터뷰는 잘 듣고 있어요. 롱터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다른 작가들과 네. 얘기를 나누는 뭐 기회가 많지도 않고. 네네네. 특히 오늘 모실 분도 아까 저에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기 삶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볼 기회가 많이 또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들으면서 자기도 정리를 해보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많은 분들이 롱터뷰가 좀 뜨문뜨문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계셔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시기가 참 어려워요. 홍란재 박사님 네. 탓은 아니지만 우리 탓은 네. 아니지만 작가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여기 저희도 시간을 내기가 서울에 나가기가 참 서울이라고 하니까 되게 그치, 시골 사람 같다 우리. 건 그래. 자 일단 오늘 저희들의 그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종범의 웹툰 스쿨은요 다음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비교적 정기적으로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심소녀 네. 추잡순이님, 소마님, 잔자라자님, 해방이다님, 하얀자리님 이 다섯 분의 정기 후원자 분들의 마음이 정기적으로 저희를 따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마음 말고 돈도 있으면 또 한참 따스하잖아요. 정기 후원이라는 제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씩 들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황 할까요? 근황? 그러니까 근황, 네. 근황, 근황. 아 근데 달리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야겠다. 아 왜냐면요 이번에 예, 아이오닉 롱기스트런에 참여했는데 네. 잔자라자님하고 뚜따님을 뵀어요. 아~ 그리고 또 한 분도 뵀는데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네, 너무 그래서, 서운하시겠다. 네, 세 분을 뵀는데 네네.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알아봐 주셨어요. 알아보죠. 네, 왜냐하면 되게 특이한 티셔츠를 입고 나갔기 때문에 잘 알아봐 주셔서 인사드리고 네. 끝났을 때도 인사드리고 너무 반가웠고요. 다들 완주하셨대요. 뚜따님은 저희 팟캐스트만 들어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유튜브 버전의 라이브 채팅창에서는 반장 역할을 맡고 계신 네네네. 관리자십니다. 진짜. 잔자라자님은 저희 은혜로운 정기 후원자님이시고 네. 나머지 한 분은 홍쌤이 기억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송해요. 얼마나 서운할까? 같이 막 인사했는데. 죄송해요. 제 기억이 그렇죠. 근데 첫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다가온다.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 왜요? 이상한 대답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반가웠어요. 왜냐면 나오시는지 알았으니까. 그 세 명일 때 반가운데. 네. 무섭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무섭진 않던데. 하긴. 웹툰 스쿨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네네네. 좀 안 무섭죠. 그건 반갑죠. 근데 무섭더라도 여기서 무섭다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아, 맞다. 그건 그렇지. 아, 제가 예전에 마감하다가 네. 면도도 못하고 완전 후줄근하게 아이고, 동네 네.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혹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지니어스 나간 직후에. 진짜 그러셨구나. 그럴 때 약간 무서워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죠. 좀 그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세 분 진심으로 반가웠다고 합니다. 네, 네. 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반가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저희들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탈천 탈천을 외쳐주시면. 네 진짜 반가웠어요. 다들 예 다들 첫 레이스셨는데 다 완주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10km를. 네 대단하다. 그 정신력이면 뭐라도 하시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달리기 힘든 거리죠. 10km. 네. 티셔츠. 네. 돌배 작가님께서 청강대 강의를 나오시면서 만드신 동아리잖아요. 이 그쵸, 달리는 그쵸. 거. 달리는 네, 동아리. 네, 네. 거기서 티셔츠를 맞추셨잖아요. 네. 맞췄어요. 등에 되게 재미있는 문구를 써놓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홍쌤은 뭘 하셨어요?
완주하면 맥주 사준댔어요. 그 좋다. 그쵸, 괜찮죠. 뜨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글자야. 너무 웃기겠다. 네. 사실 저는 맥주가 목적입니다. 이거 누군가요? 장혜원 교수님입니다. 아, 돌발 작가님.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잘 뛰고 오셨다고. 네. 그래요. 건강 정말 조만간 러너가 되시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는 진짜 앞에 자꾸 장혜원 교수님이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저 등이. 네, 아. 자꾸 그래서 저 초록색 아 내가 조금만 저 잘 뛰면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막 욕심이 나서 열심히 뛰는데 나중에 양혜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랑 장 교수님이 나란히 뛰는 걸 보셨대요. 네. 저 옆에서 근데 배틀... 장 교수님은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뛰는데 저는 막. 막 진짜 막 사활을 걸고 막 너무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나란히 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너무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네. 그것이 바로 제가 부천 작업실 있을 때 네. 천재들과 함께 작업실을 쓸 때 저희 아둥바둥했던 모습. 야!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뭐 맞아요, 천재들이 맞아요. 제 원고를 휴지로 만들을.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과정이 저를 키웠다 또. 조만간 러너가 되시겠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언제 한 시간 안으로 한번 찍어보나. 제가 아까도 잠깐 들었지만 역시 향상심이 있는 분들은 접근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보면 성장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나중에 막 42.19 뛰고 와가지고 아니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3시간 뭐, 이번에도 3시간 안쪽으로 못 들어왔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10km만 뛰려고요. 10km만. 지금 당장의 목표는? 1시간 안에 한번 들어와 보는 거. 10km가. 내년까지. 와. 내년까지. 10km를 1시간 안에.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이거. 쉽지 않고. 1km를 6분 정도에 뛰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6분 안에 계속 들어와야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단거리 목표, 단기 목표니까 네. 조만간 달성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네. 받으실래요? 저의 근황은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끼리 하는 교수 동아리, 네. 탭댄스 동아리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드러머로 살았던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오. 몸은 안 되지만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리듬의 세계는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또 탭댄스에서 굉장히 친숙한 리듬이 재즈 쪽 리듬이 많아요. 저는 재즈 밴드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매우 즐겁게 하고 있고 저 선생님 말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느 상태냐 여쭤봤더니 제일 못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 중에 상급자. 뭐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닌 무엇. 그런 수준에서 지금 어중간한 순간. 아 왠지 공감이 된다. 나의 띠띠기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만화가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 계시다면 이거 들으시면서 느껴보세요. 지금 만화를 제대로 그려보려고 이 방송을 찾아 듣고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만화 애호가 중에 제일 잘 그린다. 그럼요. 그러니까 직업용 지망생 중에서는 내가 못 그린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만화를 사랑하는 독자들 중에 제일 잘 그릴 거고 지망생 중에서 매우 수준급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셀프 칭찬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저희 근황은 이 정도고요. 네. 더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기 후원자님들의 자비로운 이름도 호명했고 우리 근황도 했고 오늘 모실 분은요 제가 정말 삼고초려라는 말은 이럴 때 있는 것인가? 아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매번 거절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역대 가장 여러 번 거절 당했는데 결국 네. 모셔놓은 분이잖아요. 오기가 생겨서 나중에는 그냥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때는 또 오케이 하셔갖고 뭐지? 갑자기. 자 오늘 초대하자마자 바로 이제 요거에 얽힌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군요. 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홍란진 선생님께. 이 소개를 부탁드렸더니 이분에 대한 정보가 도저히 서치해서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네. 기사도 그리고 악의는 없다를 통해서 웰메이드 웹툰 진정한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신 환쟁이 김민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와! 저희 앞에 너무 지루했죠? 아닙니다. 재밌었어요. 김민혜 작가님. 네. 저 환쟁이 작가로 불러주세요. 환쟁이 작가님. 네. 저는 사실은 되게 은근 오랫동안 뵀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은근히 오래 뵌 분이거든요. 네. 근데 롱터뷰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런지와에 거절당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고기 먹다가 아 됐어. 아 그랬어요? 억수형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거부터 얘기하도록 하죠.
아 저기 저 약수 쪽에서 먹었을 때.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다 기억은 하시네요. 아니 아니 거절해놓고 고기를 한 번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MBC PD님 중에서 그 사장 물러나라 했다가 그 핍박 당하신 그 PD님하고 상당히 외모가 흡수하시고요. 김민식 PD님? 네 김민식. 오. 아 그래요? 훨씬 더 그쪽 계죠 그쪽 계. 네, 훨씬 더 이 골격은 크시지만. 하여튼 어째서 거절했다가 지금 어떤 이유로 나와주셨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롱터뷰 출연 요청을 처음 드렸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아, 일단 그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를 음주 없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수사할까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롱터뷰를 듣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다른 이제 오다 가다 방송을 들으면 두 분이서 칭찬을 너무 잘하셔. 저요. 저는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아 오늘 조심해야겠네. 원래 제 모습을 잊고 자꾸 이거 이게 뭐야? 아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걸 오버되는 거야. 오버. 아~ 그 파도타기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됐고. 네. 오늘 한번 오버시켜 볼까요? 그럴까요? 끝내주게 해야겠다. 또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하는 경험이 이제 몇 번 쌓이면서 좀 그게 겁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로드로 있었습니다. 네. 신중함이군요.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요거구나 요거. 역시 사려 깊으셔. 그러게요. 오늘 그냥 뭐 낯가리는 히키코모리 같은 성격인 거죠. 사정에서 많이 만난 내 입장에서는 오늘 뭐 얘기해 보면 알겠죠. 아. 근데 결국 그래요 나갈게요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아 이제 그 다음 만화를 차기작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제 대차게 까이고 이런 얘기하면 네이버가 안 좋아하긴 하던데. 아 저희 뭐 근데 워낙 요즘은 많은 작가들이 여러 번 도전하고 반려당하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분들도 이제 뭐 그냥 손이 떨리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경력 작가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작품 너무 반려당해서.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골방에서 혼자 그 면벽 훈련 하듯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내가 새로운 경험이 좀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네. 아. 그래서 뭐 여기뿐 아니라 뭐 이렇게 어디 강의 나와달라 그래도 몇 번 없었지만 다 거절하셨잖아요. 아, 저는 그런 네. 거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 뭐 다른 또 이렇게 기회가 오면 그때는 해봐야겠다. 이게 지금 이 내 지금 울타리 안에서는 뽑을 걸 다 뽑아가지고 지금 내가 좀 그런 경험이 고갈된 느낌이 좀 들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회의 때 교수님께서 재차 그 롱터뷰 얘기를 하시길래 운때가 맞았군요. 저는 또 이제 마음 속으로는. 어 이게 그거구나 내가 마음먹었던 그거구나 우주가 도와준다네. 와 그래서 그 기운을 제가 알아봤네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네. 저는 또 가설을 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가설이 있는데 괜히 그걸 또 강화시켰죠. 그것도 뭐였나요? 이종범은 거절하기 쉬운 상대. 아, 제가 아니, 주로 아니, 거절을 아니. 많이 당해요. 왜냐면 친한 사람들한테만 부탁해서. 홍란지 박사님은 섭외의 신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도 안 친하거든요. 홍쌤이 부탁을 하면 강풀이든 윤태호든 거절을 못해요. 아. 그런 그 가설을 한번 뻔뻔하게 좀 나와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척.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홍란지 박사님이 뭐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전에 그 뭐 연구, 조사 뭐 이런 걸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홍란지 박사님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활용하여 섭외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랬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차 마실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롱터뷰를 몇 편 들어봤더니 만화를 주제 삼아서 내 삶을 좀 돌아보는 경험을 해본 게 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네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게? 괜찮았어요? 그거부터 가면 이야기가 두 갈식이 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너무 허섭한 것만 나와가지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미 이분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조가 있어요. 자 이제 요 얘기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만화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에 기사도 그리고 환쟁이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기사도 네네. 그리고 악의는 없다. 베이비가 아니고요. 악의 배드윌은 네. 없다. 이 보시면 제일 먼저 들은 느낌이 어떠셨어요? 오,
치밀하시죠. 치밀하다. 네, 그리고 제가 염려하던 방향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름 위로 올려보낼 거야. 눈 띄워가지고 오버하는 거 볼까요, 내가? 그리고 치밀하시고 저는 이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 만화를 먼저 보고 나서는 많은 의미가 함유돼 있죠. 이런 거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분,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그냥 보시면 되게 막 날카롭거나 그래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예, 예. 그냥 되게 수더분해 보이시고 가끔 이사회 만화가 옆에 이사회 나오시면 되게 농담을 툭툭 던지시는데 되게 웃겨요. 말장난 협회의 이런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그래서 타미호 작가님은 이렇게 꽁트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지 저분? 약간 작품의 느낌과 다르다. 네, 작품을 봤을 때는 되게 막 반전이 막 그 회차별로도 막 계속 나오잖아요. 예, 예. 이걸 안 보신 분들은 보셔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야기의 구성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유독 웹툰 말고 영화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잘못 알고 어떤 사람들은 웹툰이 훨씬 더 열등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런 말씀하시나요? 그런 멍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영화를 보고 스토리 공부하는 이유는 영화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치밀하고 잘 짜여진 멜로디가 많고 웹툰은 그런 게 아니니까 대충 막 그리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막말하진 않겠지만 자 그런 오해 화나네요. 네, 화나죠. 네, 저는 굉장히 화가 네, 나죠. 화가 나네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매체마다 그 매체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강점 포인트가 다르죠. 그럼요. 웹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소재나 어떤 스타일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치밀한 스타일, 치밀한 스토리, 스토리텔링, 스토리라인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 구성 이런 것들로 한 방을 매기는 작품이 비교적 수적으로 적다고 해서 웹툰이 그쪽이 열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제 의기양양하게 기사도 안 보셨구나. 그렇죠. 아기는 나보다 안 보셨구나. 맞아, 맞아. 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스토리의 구조와 구성과 치밀함과 웰메이드 네. 스토리텔링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그 작품은 봐야 됩니다. 그거를 요쯤에서 환쟁이 작가님이 누구지 하면서 틀었던 분들 잠깐 스탑하시고 그 웹툰 1화만 보고. 다시 들으세요. 네. 그럼 내일쯤 듣게 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계속 내리게 될 걸요. 자 이제 네. 충분히 이제 오버가 됐나요? 충분히 떠오르셨어요? 큰일 났네. 자 그렇게 거의 연재뽕급인데. 아니 좋아. 제가 사실 그래서 오늘 환쟁이 작가님 모시면서 네. 용터뷰 구성으로 진행하는 게 기대가 많이 됐어요. 어떤 과정으로 만화를 연구하면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요. 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첫 질문 들어가도 됩니까? 네,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웹툰 작가가 되길 꿈꾸는 분들에게 여러 개의 지도를 드리는 이 프로젝트의 오늘은 치밀한 스토리텔링과 진지한 만화 연구 쪽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역시 똑같죠. 환쟁이라는 작가의 삶에서 삶이 좀 길었죠. 그 긴 삶에서 저보다 큰, 저보다 많이 형이시거든요. 네. 취업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심리 상담 구조거든요. 기억에 남는 최초의 경험, 만화가 삶으로 들어왔던 최초의 경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거였나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화를 많이 안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5060 시절인가요? 네. 거의 제 말씀을 들으면 그런 시대에 살다 온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7살 때까지 미취학 아동일 때 너무 시골에 살았어요. 아~ 충청도 뭐 집이 TV도 없었고 전기도 안 들어왔고. 진짜요? 네. 호롱불 키고. 진짜요? 호롱불은 너무한데? 벽이 황토벽이었고. 아~ 그리고 이렇게 철마다 그 지붕, 그 지푸라기 지붕, 초가 지붕은 갈고 갈아야 돼요. 썩을 썼거든요. 맞아. 그래서 가을에 이제 가을거지 끝나면 그 지푸라기들 집을 얹잖아요. 새로 집에. 얹고 그런 집에 살았어요. 네. 뭐 그물 쳐서 창체 접고 뭐. 야.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만화는 물론이고 뭐 다른 게 없었고 제 고무신이 유일한 장난감이었고. 고무신이요? 잠깐 여기서 내가 다시 말해야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장난친구고 저분 저렇게 그 동시대 사람입니다. 네. 네, 동시대 사람이고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지역차죠. 시대차라기보다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세계였으니까 다른 세계가 어땠는지 몰랐죠. 네네. 그래서 무슨 박탈감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도 제가 그러니까 커서 나는 왜 이렇게 취미나 혹은 무엇에 대한 갈구가 별로 없거든요. 뭐 이렇게 뭘 모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네. 그걸 이제 크면서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냥 그런 환경에서 뭘 이렇게 갈구하도록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왜 말장난을 그러니까 자꾸 갈구하세요? 아재개 그 되게 갈구하시네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 그거라도 해야 돼. 무슨 개그라도 혼자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럼 뭐 유일한 게 뭐 한 뭐 10원짜리 뭐 눈깔 사탕 뭐 이런 거 한 번씩 뭐 막 일주일에 한 번이나 얻어 먹었을까? 뭐 그런 정도였고. 저도 몰랐는데 유승진 작가님하고. 근데 그 동네가 아니에요. 아, 딴 데예요. 딴 동네예요. 그거는 꽤 거긴 대처죠, 대처. 나중에 우리 시대 말로 대처죠, 대처. 대처는 뭐 큰 도시 이런 거. 그렇죠. 유승진 작가님하고 같은 동네 사셨대요. 어, 그래요? 어렸을 때. 거제도. 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동네 살 때 알았던 건 아니고 그 작가님도 파주 사시니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거리 살았더라고요. 아, 근데 원래부터 거제에 사셨던 건 아니고 충청도 구역. 7살 때까지. 아, 네. 네. 그래요. 네. 사셨다는 거죠. 그런 어린 시절은 요즘 진짜 드문데. 그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저한테는 이렇게 좋은 경험이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좀 더 도시로 차츰차츰 옮겨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도시는 많이 않죠.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맞아. 의미에서 예, 좋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가끔 명절에 가면 마을이 별로 변하질 않았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황토벽집은 없고 다 양옥집으로 변했지만 막 그 다른 도시에 살았던 데를 가보면 아예 막 길이 없어지거나 무슨 그쵸. 여기가 거긴지 봐도 모르겠는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는 다 뭔가 그런 거에 비하면 그대로랄까? 그치. 어린 시절에 타임캡슐 첫사랑 보낸 편지 막 묻어놨는데 갔다 오면 빌딩 서 있거든요. 팔 재간이 없어. 그런 곳에서 살았죠. 그래서 그 만화를 이제 접하는 시간이 아마 뭐 기억이 안 남았지만 뭐 오다가다 봤을 텐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첫 만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만화가 네. 아,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 김삼이라는 작가님의 알아요. 네. 역시 약간 학자. 개그. 그 책이었어요. 근데 그 약간 그분이 성인 네. 취향이었어. 아, 약간 야한 성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얻어왔는지 뭐 빌려왔는지 집에 이렇게 하나 툭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야. 야하니까. 몇 살인지 교묘하게 말씀을 네.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초등학교는 들어갔고요. 네.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한 2, 3학년 됐으려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야한 개그 재미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를 기억나는 거를 말씀드리면 네. 이게 만약에 여기 방송하고 안 맞으면 자르시고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 낚시꾼이 네. 낚시를 하러 간 거야. 네. 근데 처음에 딱 잡았는데 인어가 잡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와 좋다 이러고 이제 집에 데리고 왔는데 다음 날 또 낚시를 갔는데 이번에는 인어가 잡혔는데 하반신 인어인 가 잡힌 거예요. 하반신이 네. 사람인 인어. 편집 예상되네요. 네, 그래서 그 낚시꾼이 낮에는 상반신이 인어인 인어랑 놀고 밤에는 예상되네요. 그런 개그가 난무하는. 그런 종류의 개그를 되게 충격 받으셨겠다. 초 이때 지금 충격은 안. 이렇게 부분을, 재밌는 게 있었다니 이러면서 충격을. 이 부분을 편집하지 말지는 한동안 고민해보자. 그렇게 어린 시절 초 이때 그런 성인 취향의 만화 그러니까 이제 만화가 재미있는 거다라는 기억으로 첫 기억으로 각인된 게 그 만화였던 것 같아요. 네. 며칠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겠죠. 아마 눈치채신 거죠. 얘가 필요 이상 재밌게 보는데 해봤는지 아마 그 정도로 재밌게 보다니 그랬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야 할 나이인데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갑자기 왜 만화가 일상적인 풍경에 있는 게 아니고 비일상인 거잖아요. 그랬죠. 아무것도 놀 게 없는데 한 권의 만화책이 있다. 아 거기는 이제 그 동네는 아니에요. 7살 때까지 그랬고 초등학교는 울산에서 다니다가 이제 거제도로 갔는데 네. 울산의 기억은 4년이지만 별게 없고
아마 거제도에서니까 저학년이 아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겠네요. 알 것도 알 때지 뭐 그럼. 네. 그래서 치워주셨구나.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 네. 모두가 만화를 보고 있는 뭐 만화동아리다, 만화방이다 뭐 이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만화 독자 애호가로 클 수는 있겠지만 그 인생에 되게 큰 충격으로 오진 않거든요. 근데 만화가 비일상으로 한번 띵 인생에 들어온 순간이 있으면 그건 좀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삼 작가님은 제가 볼 때는 편집이 될 것 같고 아 모릅니다. 그 이제 두 개가 떠올랐어요. 그 후에 이제 저 막 많이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네. 그 초창기에 최초의 그걸로 가보면 그랬어도 집에 뭐 동화책이나 있었지 만화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흔한 보물섬도 저희 집에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봤어요. 네네. 제가 그거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으면 막 갈구하고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우리 집에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삶을 영유하지 눈과 사탕에 먹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그 누구 집에 이제 놀러 갔었던 거예요. 동생이었나 뭐 하여튼 그냥 원래도 뭐 그렇게 친하지 않은 집인데 놀러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보는 많이 보는 잡지가 세벗이라고 있었어요. 세벗 알죠. 네. 그 세벗이 쭉 꽂혀 있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내 친구들이고요. 교회는 세벗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내 친구들은 만화 잡지거든요. 강경옥 작가님 것도 있었어요 거기. 어 그렇구나. 좀 세벗밖에 모르겠어요. 네. 내 친구들이 있었지. 그래서 우연히 한 권을 뺐는데 거기에 이제 머털도사가 있는 거예요. 이도 선생님. 재밌죠. 그래서 이제 쭉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빼던 것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오 이게 시간을 순삭되는 경험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슬슬 이제 남의 집이니까 가야 된다는 눈치가 올 때까지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시간이 된 거야. 밖이 사위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아직 다 안 읽었기 때문에 더 읽고 싶은 마음도 막 있고 그 느낌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열망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만화를 떠올릴 때 사실은 그 세벗을 딱 떠올렸는데 네. 조금 더 가보니까 김삼 작가님도 계셨다고요. 그 정도로 세벗이라는 거기서 멈추시지. 머털드서 아름다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 있었는데 인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한번 몰입하는 경험을 최초로 하셨던 게 대충 한 중학생 때인가요? 중학생은 안 됐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중6. 혹시 홍란지 박사님 이야기에 몰입했던 최초의 기억 나세요? 이야기에 몰입이요? 그렇죠. 동화책 읽었을 때 같아요. 동화책. 그 만화책보다는 동화책. 왜냐하면 만화책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전 이미지에 굉장히 막 그 매료가 되어서 따라 그리거나 그림을 그렸지. 네, 소공녀 되게 좋아했는데. 소공녀. 엄지공주랑 네. 기억나네. 저는 소공녀. 저는 용소야였거든요. 용소야. 아 용소야. 기억납니다. 용소야는 한 중학교 때 제가 봤나?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야기에 몰입해가지고 정신 차려보니 밖이 어두워졌다는 최초의 기억나는 경험. 머털도사였군요. 머털도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지금 현재 시점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듣고 있으면 만화로 들어가서 만화 덕후로 크는 느낌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지금도 작가님은. 저는 만화 덕후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스토리텔러 느낌이지. 그래서 그 뒤에 쭉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가는지의 궤적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림은 계속 그리던 아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를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집에 이렇게 예수님 뭐 이렇게 성화 같은 게 한두 개씩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며칠 지나면 제가 연필로 따라 그린 걸로 이렇게 대체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주로 혼자 노는 분들이 그쵸, 제가 그림을 그리죠. 저도 그림 그렸어요. 피아노 치거나 그림 그리거나 책 보거나 노래하거나 파란 불거나 다 나네. 근데 뭐 어릴 때는 다른 이들이랑 놀아도 그림 그릴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맞아요. 예. 그치. 뭐 다른 거 딴 거 뭐 워낙 학습지, 여유 시간이 많았어. 학습지 한번 하면 되지 뭐. 네. 그랬어요. 일일 학습지. 그렇게 그냥 그런 아이로 있다가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미술 숙제로 뭐 이렇게 풍경을 하나 그려오라고 했는데 네.
그 풍경화를 너무 잘 그린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렸어요. 막 그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약간 그게 운인 게 이렇게 뭐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이 뭐에 갔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일출이었는데 제가 네, 그린 게 일출이었는데 네. 해 주변에 노란색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환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그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물감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휴지로 거기를 막 이렇게 문질렀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전위적으로 보이는 거지. 미술 선생님에게는 이게 중학생이 할 수 없는 전위적인 행위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운이 좋게 막 해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 닦였구나.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리자마자 아 망했다. 종이도 막 일어나고 뭐 내가 의도한 그쵸. 게 아니야. 그냥 숙제니까 가져가자고 갔는데 막상 선생님이 보시자마자 뭐 야 네가 그린 거냐 뭐 집에 누나 갔냐 뭐 이런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천재를 발견한 표정. 그래서 막 교무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갑자기 이게 뭐야 무서워 상황. 그래서 이제 미술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얘가 그린 거랍니다. 맞아. 그래서 미술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근데 솔직히 그 그림으로 인정받은 그 순간의 네. 기억은 좋은 네.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그거는 좋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게 과하게 받았을 때 이게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술부에 들어가서 많이 실망시켜드렸죠. 이게 이제 폭풍의 전학생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폭잔 신드롬. 그쵸, 그쵸. 내 진면모를 들키면 실망할 거야. 그랬어요. 되게 씁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추억을 슬프게 회상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막 뻗어나가도 되죠. 그럼요. 아 그럼요. 무조건 그러니까 야생마처럼 달리십시오.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 하니까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제가 약간 한 번씩 그 이렇게 정도가 있으면 호기심에 이렇게 옆 갓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좀 스쳐 다치게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농담도 정도를 아는데 한 번씩 저 사람은 여기까지 건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결국 상처 주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호기심이 강하시구나. 네. 어디에서 네. 파울 휘슬을 부는지 밀어보는구나. 이제 미술 선생님이 같이 미술부를 하다가 이제 포도를 드시는데 네네. 그걸 너무 재수없게 드시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면 포도를 재수없게 먹는다는 거는 뭘까요? 그거 있죠. 저 그 포도에 농약이 묻어 있을까봐 빨리 놀리면서 먹나? 껍질을 입에 안 담으면서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둔 다음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게 어린 마음에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저게 당신이 우리 앞에서 먹는 거면 우리가 따라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걸 따라서 먹었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화가 나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얼굴만 살짝 붉어지시고 참아내셨는데 인격자네. 다음에 이제 다른 미술 숙제가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냥 여상하게 했거든요. 뭐 훌륭하진 않았지만 그냥 뭐 근데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야. 그러더니 제 따귀를 때리셨어요. 저는 거기서 포도향이 느껴졌어요. 저만 느낀 건 아닌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려 포도나 먹으면서 그게 점점 이제 편집될 내용이 많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 약간 인간관계에서 그런 면을 갖고 계시군요. 이렇게 쓱 간을 본다. 네네. 그 선생님은 분명히 상처를 받으셨겠다. 받으셨겠죠. 하지만 학생이 뺨을 때리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맞았죠. 근데 거기로 또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다 정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아 그래서 결국 이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네네 저 만화는 한참 뒤에 나와요. 제 인생에 있어서 뭐 롱터미처럼 다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만화 얘기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 네네. 저는 이렇게 늦은 인생이야. 뭐든 원래 시작해야 될 나이보다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네. 아니요, 근데 그 야한 만화는 일찍 시작하셨네요. 야한 에이, 만화 빼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뭐 또 일찍도 아니면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아, 저는 뭐 굉장히 일찍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요.
그러다가 이제 만화 하나 있다. 중학교 때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때 김수정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좋아했어요. 김수정 선생님의 만화를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 선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 막 동글동글 몽실몽실한. 그래서 아 이걸 해볼까 하면서 만화를 한번 그린 적이 있어요. 중2 때. 잠깐 일러스트 말고 원고요? 네네네. 진짜? 그냥 연습장에 이렇게 중2 때? 네 연필로만. 근데 한 뭐 회차로 치면 한 2회 하고 그것도 이제 많이 안 보여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미술 봐던 친구 한 명만 같이 둘만 보는 거야. 걔가 재밌다고 그러면 하고 해서 하나 더 그렸는데 독자를 하나 둔 작가라는 건 외롭더라고요. 댓글 하나 달리고 독자가 걔도 또 이렇게 두 분 같이 칭찬을 잘하는 친구였으면 좀 더 힘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아~ 그냥 재밌다 뭐 이 정도여서 속으로 말 말풍선 속마음 네. 말풍선에서는 아, 계속 그려오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랬구나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 아 그때 그 만화가 어려운 거구나 아. 특히나 이제 존경하옵는 김수정 선생님의 위치라는 건 저런 선이나 저런 거는 뭐 무슨 저 구름 위의 세상이구나 하는 것 정도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느꼈다는 게 대단한 건데. 실제로 그려보면서 이게 하여튼 뭐 막연하게 뭔가 막 그것과 비교했을 때 뭔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두 제거하고 저 모습으로 가는 데까지는 이거는 쉽지 않은 길이다. 혹은 불가능하다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에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아요? 모르죠. 그냥 막 그리잖아요. 이게 약간 저 청취하시는 분들께 제가 뭐 말해보고 싶었던 건데 네. 만화를 그리다 보면 분명히 지금 그 연습장에 이화 그렸던 환쟁의 작가님 때의 원고보다는 지금 청취자분들이 뭐 20대 때 도전만을 올리려고 지망생으로서 그린 원고가 여러모로 더 좋겠죠? 네. 당연하죠. 근데 그럴싸한 원고를 그리는 사람들이 자기 원고에 대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전반적으로 괜찮은 원고인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 대여섯 군데 보인다고 칠게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대여섯 군데일 때는 만화를 못 그리려고 그래요. 너무 괴로워하죠. 근데 처음 만화를 그렸을 때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대여섯 군데고 나머지는 맞아요, 다 맞아요. 엉망이죠. 네. 근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더 만화를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훨씬 그러니까. 충만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보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네, 저도 신기해요. 그 첫 시도 때부터 아 이거 어려운 거구나라고 느꼈다는 거는 약간 될성부른입니다. 그러네요. 겸손하심이 몸에 배인 분이시네요. 왜냐면 저는 그 더닝크루거 곡선이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자신감과 그 지적 수준의 그래프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일 땐 자신감이 낮죠. 그리고 전문가 같이 깊게 알려도 자신감이 높죠. 아, 근데 네. 그 사이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조금 배웠을 때 자신감이 쭉 올라가요. 거기를 우매함의 봉우리라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난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요. 보통 그 우매함의 봉우리가 서 있거든요. 그 위에. 네, 그 위에 서 갖고 이제. 그쵸, 그쵸. 아, 나는 다 알아. 말아 쉽네. 근데 이분은 처음 그렸을 때부터 그걸 넘어갔다. 그렇네요. 그런 느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우매함의 봉우리에 서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만화를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야 그 봉우리도 오르는 건데 저는 그때는 그냥 김수정 선생님 재밌는데 나도 해볼까였지 이게 만화 그러니까 만화라는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남는 시간에 이것도 해볼까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만화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형식이 만화였을 뿐이지. 네네. 그래서 어느 봉우리도 오르지 않고 그대로 하산했습니다. 첫 시도는 김수정 선생님에 대한 오마주였다. 네. 네 그랬어요. 좋아요. 그렇게 처음 시도해봤던 나이가 그래서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네, 미술부여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리되 이 그림이 뭐 부모님이야 뭐 잘 그린다 하지만 여느 부모님들처럼 뭐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미술부도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정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저는 중간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뭐 생각이 없었으니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러나 일출 덕분에. 그렇죠. 우연한 기법으로. 전위적인 햇살. 그렇죠. 그리고 땀을 맞았다. 포도 때문에. 포도향이 나는 딱이.
좋습니다. 만화를 그려본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도 그 뒤에는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여느 수험생들 모두가 됐어요. 특히 시골은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할 짬을 주질 않아요. 그래요? 첫 차 타고 갔다가 막차 타고 오는 삶을 살죠. 그렇구나. 시골에서의 수험생활은 잘 사실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 이게 거제도 분들이 들으면 또 거제도를 시골이라고 했다고. 아, 그렇죠. 거제도 오해하실, 시골이 아니지만. 네, 오해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하실 수도 있겠다. 네네. 아니, 뭐.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근데. 읍이었어, 읍. 장수포. 지금은 시가 됐지만 그때는 네네. 읍이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만약에 집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한 25분 걸렸고 거리는 먼데 빠른데요? 도로가 막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쭉 가요 버스가. 그래서 25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놓치면 한 15분 20분 걸어가서 저 버스 정류장에서 한 15분 20분 가야 되는 뭐 그 정도 거리였어요. 그래서 한 6시에 집에서 새벽 6시에 나와서 집에 가면 12시 되는 그런 한 2학년부터는 계속 그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2, 3학년은 아무 짬도 없었네요.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이제 또 할 뭐 다른 행동을 할 친구들은 학교에서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행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신선하네요. 뭐 비행이라는 표현 대신에 비행이 사르기 쉽습니다. 아니 아니요. 비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하는 뭐 네네네. 그런 그 학과 외 다른 그렇죠.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 근데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갈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환경이면 눈가 사탕이나 먹지 뭐. 어머, 그렇지. 공부를 하고. 그렇지. 부여 소년이었기 때문에 갈구를 안 하는구나. 그냥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보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골에서. 그럼 고등학생 시절에는 만화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었겠네요. 만화가라는 직업을 여태까지 쭉 생각한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인생에 만화가 들어온 시기는 말씀하셨는데 만화가라는 직업은 지금 저 지평선 끝에 있어요.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뭐 빵집 주인 그건 뭐 저 유전공학자 뭐 이런 꿈은 있었어요. 우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건축공학 쪽을 가고 싶었어요. 어울리시네요. 막연하게 내 집은 내가 짓자 뭐 이런 근데 소년 마인드 지금 기사도 보면 네. 건축 설계하는 듯한 느낌으로 맞아. 스토리를 짜셨거든요. 그러게 과한데 구조적인 EMSG 과한데 아니요 진짜 설계하듯이 하시잖아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노트 보시면 그분 건축하셨잖아요. 네네. 소설 구조를 건축으로 하시거든요. 아 여기 기둥이 몇 개가 있는데 저쪽에 하중이 내가 말하려는 테마가 지붕이면 저쪽 기둥이 약해서 무너지겠다. 저쪽에 기둥에 해당하는 어떤 캐릭터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짜시는 노트가 있어요. 나는 약간 비슷한 느낌.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계획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어떻게든 끌어맞춘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갑시다. 네. 그 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이야기는 좋아했나요? 만화는 많이 봤죠. 저기 저 친구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막 그 일본의 삐판들이 손바닥만하게 나와가지고 네네네. 숨기 좋은 드래곤의 드래곤볼 뭐 많았어요. 북두신권 시티헌터 뭐네 엄청 많았죠. 많았죠. 그 이제 그게 싫어도 도니까 교실에 아 싫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하지 않아도 교실에서 돌기 때문에 보게 되죠. 뭐 이게 다 본 만화책 그러니까 하여튼 찾아서 보기도 했죠. 그러니까 많이 봤어요. 많이 이야기 봤어요. 이야기 그리고 만화 여기에 뭐 노출은 돼 있었지만 네. 만화가라는 직업은 생각도 안 했던 시절. 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네. 최초가 어딘가가 궁금했던 건데 아직은 아니군요. 일단. 네. 오케이. 네.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나올수록 네. 청취자분들에게 희망을 줘요. 네. 저도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스토리 처음 공부 시작한 게 여러분들의 파랑새가 되겠습니다. 그지 그지. 28이다 막 그럼 좋아해요. 아 좋습니다. 이런 거구나. 뭔가 이렇게 띄워주면 이런 게 나오시는구나. 좋아요. 파랑새. 파랑새 나왔어요. 뾰롱뾰롱.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저 뭐죠 그거 하죠. 선생님이랑 이제 입시 네. 상담을 하죠. 네. 그때 이제 건축과 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상담하기 전에 이제 그 교탁 앞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안 돼 그러면 두 말 하지 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나쁜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이게 시골은 좀 정보가 모자라고 네. 아마 그쵸. 그런 것도 감안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문대나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정보가 너무 모자라. 아니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알았는데 저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에 좀 둔해요. 네.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거에 좀 둔해. 아, 나 지금 대충 알겠다 뭐가 나올지. 네.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요? 이제요? 나 몰랐는데 내가 되게 공부 잘했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못하진 않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점수에는 여기야. 컴공과 괜찮은데. 그러니까 공부 잘했잖아.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파랑새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저 컴퓨터공학과를 가요. 근데 그 가서는 막연하게 또 컴퓨터 그래픽이면 그래도 그림 쪽이면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컴퓨터 공학과를 가서요. 가면서 생각이 다른 과보다는 맞을 것 같아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렇죠. 의식이 흐름입니다. 이게 공학과를 가는데 얼마나 무지한지 알죠. 그래픽이 맞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수업도 있겠죠. 그 뭐 교양 비슷하게. 네네. 네, 그런데 이건 수학인 거야. 그죠? 이건 아트가 아니야, 소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그 억수시 작가 편을 들으니까 비슷한 저 이종범 작가님도 비슷하게 공명하던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시골 학교에서 그래도 상위권이었던 친구가 네. 같은 친구들을 대학교 와서 만나면, 네. 이게 갑자기 내 위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점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컴퓨터는 도시에서 이 컴퓨터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 훨씬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게임도 짜고 해도 있고 뭐 네. 나는 저도 뭐 게임은 했었는데 이걸 내가 이용해서 뭘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죠. 그럼요. 그 약간 이민자 느낌이에요. 컴퓨터 세계에 이민 온 사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열등생이 됐죠. 괜히 더 교회 열심히 다닌 척 교회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올 나쁜 방법이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학점도 뭐 거의 D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어머니 아빠 엄마한테 아 아닌 것 같다. 못하겠다. 네. 힘들다. 사실 그 선생님이 문제지. 이 아이의 어떤 그런 관심 뭐 이런 거랑 무관하게 점수를 보니까 너는 컴공이다. 이게 무슨 뭐 점괘도 아니고. 근데 앞으로의 네. 전망을 보셨을 때 추천해 주시겠죠, 뭐. 네, 그런 지점으로 선생님을 저 손가락질하면 네. 그 시대 제가 그 시대라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지만 그 시대 그때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다 그 손가락에서 벗어나 지금도 근데 뭐 많이 벗어나시겠어요? 다 그쵸, 비슷하죠. 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열등생이 되었다. 아닙니다. 열등생이 됐어요. 우리는 엔딩을 알잖아요.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게 엔딩을 알기 때문에 좋습니다. 엔딩 알고 듣는 얘기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갑자기 여기서 되게 슬픈 얘기를 하셔도 우리는 엔딩을 알기 때문에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질 수도 있다. 그 정도 슬픈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자 이게 이야기로 치면 이제 중간점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나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네? 아, 그때인가요? 아이고. 아 그때 돌아가셨구나. 제가 간단하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생겼어요. 그 대학생 거꾸로. 초반이었나요 그때가? 네네네. 네네네.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죠. 저도 간단하게만 알고 있던 얘긴데. 네. 제가 지금 시기가 헷갈리는데 이런 거 헷갈려도 되나? 보통 많이들 93년이지 94년이지 헷갈려요.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로 휴학을 했죠. 그때 제 동생이 고3이어가지고 네네. 그 바로 이제 이모니 집에서 저 그 근처에 사셔서 그 이제 통학을 임기 응변은 됐어요. 그 저는 휴학을 하고 같이 있고 갑자기 이제 가장의 역할을 20대 초반에 하게 되면 그런 거죠. 너무 네. 많은 종류의 해야 할 것들이 동시에 오잖아요. 그땐 그렇죠. 사실은 정신을 정리할 시간이 없이 당장 그랬죠. 필요한 걸 한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멋진 오빠나 멋진 가장이 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그때는 조금 있다 이제 동생이 대학교 가고 나서 군대로 도망갔어요. 사실은 도망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또 몰랐는데 아는 친척 분 중에 한 분이 군인이신 거예요. 원사, 원사 급발 좋잖아요. 아세요? 아, 카투사 나와서 잘 모르시나? 다 알죠. 아니 한국군이에요. 원사 급발 좋죠. 아, 참 깜짝이야. 나 여기 깜짝 놀랐네. 원사. 어, 네. 어, 원사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는 갔는데 훈련소 퇴소하고 나니까 또 그 원사님이 그 저 근처야, 우리 부대 근처야, 저 속초 쪽에. 네. 그래갖고 훈련소 끝나고 거기를 갔어요. 네네. 그 당숙이셨는데. 오. 그럼 군생활 풀렸네. 아니 갔는데 이제 당숙이 저 너 같은 상황이면 군대를 안 와도 되는데. 어, 아, 그렇죠. 네네네. 어. 그랬는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아, 난 군대 저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전 도망을 갔던 거예요. 도망 가고 싶죠. 어. 솔직히 어린 나이에. 갑자기 동생들을 키우는 20대 그렇죠. 초반에 가장이 되면. 근데 이제 동생 그렇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됐죠. 그렇죠. 어. 어, 그럴 수 있겠죠. 그랬죠. 야. 근데 어쨌든 형 어디 갔어? 어. 아, 여동생이에요. 아, 오빠겠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이제 중간점을 지났으니까 이제 상승 곡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밝아집니까? 밝아져야죠. 어, 이런 인터뷰 처음이네요. 어. 되게 그랬는데, 스토리 라인에 맞게 또 다 짜오셨어. 다 파란해 저는. 네. 군대를 갔는데 후임으로 만화를 그리던 친구가 들어왔어요. 오. 어. 뭐 문화생을 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 운명이네요, 운명.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좀 이제 짬이 찼을 때 그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공모전 준비를 한다면서 제 옆에서 원고를 하는 거예요. 만화 원고를. 군생활 스크립톤 가져와가지고 막, 막 스크립톤 처음 봤어. 그죠.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점집관자 있어요. 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 그래, 그랬던 적이 있어. 그럴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만화가가 꿈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만화가 나하고 연결돼 있지 않았지만. 네. 뭐랄까 그걸 작업 과정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가는 네, 그런 네,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만화가 조금 더 만만해지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이제 소위 만화로 치면 그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오는 정도의 계기는 해줬던 친구 같아요. 그리고 만화가로서의 여정만 12단계를 보면 모험으로의 초대에 해당하죠. 네. 나 이런 게 이런 세계가 있다. 라면서 처음으로 만화를 만나본 느낌이잖아요. 군대에서. 그랬죠. 어,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간 곳에서 만화를 처음 만났던 느낌인 거거든요. 자, 설계해 봅시다 우리. 아, 이런 느낌. 되게 멋지다. 이야기 한번 짜 봅시다. 그래서 자, 주인공은 지금 이제 자,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뭐 스크린톤 그 친구가 쓰고 나면 스크린톤 있잖아요. 스크린톤이 보면 구석 네, 같은데 그쵸, 남잖아요. 자투리 남. 그거 이제 얻어와가지고 캔이 붙여보고 뭐 이런 걸 거기서 했었어요. 칼로 막 긁어보고. 맞아. 그 몇 도로 긁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거기서 대충은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맞다 들으시는 분들 제가 이거 꼭 챙겨야 돼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웹툰을 첫 번째 독서 체험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출판 만화, 흑백 만화 그리워 보신 경험이 없는 경우 많은데요. 네. 과거의 만화책 지금도 일본의 그 출판 만화 책 보시면. 검은 선과 링크 선 말고요 망점으로 되어 있는 회색 톤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직접 만화 그리는 게 보면은 스크린 톤이라고 불리우는 투명한 그 점이 인쇄되어 있는 투명한 한쪽은 접착제가 붙어 있는 필름을 붙여가지고 칼로 잘 오려내는 겁니다. 칼로 막 긁어가지고 날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그라데이션을 주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다 포토샵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출판 만화 그리는 도구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저 혼자 얼굴이 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홀로 서게 됐죠. 갑자기. 어쨌든 부모님의 반대는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통 롱터뷰에서 흔히 여쭤보는 질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가 자연스럽게 없어요. 없어집니다. 없어. 네. 네. 스스로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가장 편한 점이죠. 그 돌아왔을 때 동생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대학교 다니고 있었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저 군대 있을 때 얘기 하나 할까요? 좋아요. 제가 서브플롯 하나 주세요. 제가 저 휴가를 나왔죠. 네. 그 동생네 자취방을 이제 찾아갔잖아요. 네. 한 3층짜리
저 양옥에 약간 다세대 비슷한 층마다 한 2세대 정도 있는 집이었는데 빌라라고 하나요 보통? 어. 네네 빌라건 좀 달라. 근데 그 빌라가 영어적 개념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개념이 달라가지고. 아 그냥 보통 이렇게 보통 그 다세대 주택 자취집 건물 그런 거죠. 예, 대학가에 보면 이제 자취하기 좋게 좀 그나마 그쵸. 좀 높은 뭐 그런 데였는데 이제 분명히 제가 휴가를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두드려도 없고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네. 스마트폰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95년. 네네. 제가 95년 군번이고 한 96년까지였나. 그렇죠. 그러면은 없죠. 삐삐 시대. 아 삐삐였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부엌 옆으로 조그만 창이 너무나 그건 열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군인이잖아요. 그 몸이 날렵할 때라 들어가셨어요. 거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어머. 아니 우리 집이니까. 아, 네네네. 들어갔는데 세관이 좀 달라. 어머나.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휴가 나오니까 자주 오는 게 아니고 그죠 그죠. 동생이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사는 걸 좋아했어요. 어, 네. 그래서 속으로 아 없는 동안에도 많이 샀구나. 그러고 이렇게 좀 신발을 벗고 이렇게 좀 누워 있었어요. 너무나. 뭐? 되게 무서워. 아 나 이런 서스펜스 너무 싫어. 네네네. 그런데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소가 2층이 아니고 3층. 나 무서워. 어떻게. 기사도 도입부에 나오는 그 서스펜스. 누워있는데 띠리리리 누구세요? 그래서 얼른 챙겨가지고 다시 그, 아, 이제 거기로 나왔죠. 저 문으로 나왔고. 문으로 나오죠. 문으로 나오고 안에서 잠궈서 이렇게 잠궈놓고 위에 갔더니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큰일 날 뻔하셨네요. 여러분, 네.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이거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 착각할 수 있긴 하지. 그 다행히 놀란 사람하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것에 안도하죠. 진짜 다행이네요. 네. 하늘이 도왔죠. 사람이 계셨으면 이렇게 두드렸을 때 나오셨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네. 후와 이후 했겠지. 제가 들어갔을 때 누가 왔었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또 그걸 진짜 그 그렇죠. 장르적 스토리텔링에 아다리가 맞아버리죠. 그렇죠. 다행히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좀 밝아졌죠. 아, 너무 밝. 아니 굉장히 그 붉어졌어요. 무서워졌어요.